작은 누나가 엄마 보고 엄마 런닝구 다 떨어졌다 한 개 사라 한다. 엄마는 입으면 안 보인다고 떨어졌는 걸 그대로 입는다. 런닝구 구멍이 콩만하게 뚫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데비지만하게 뚫어져 있다. 아버지는 그걸 보고 런닝구를 쭉쭉 쬐었다. 엄마는 와이카노 너무 쬐마 근래도 못한다 한다. 엄마는 새 걸로 갈아입고 째진 러닝구를 보시더니 두 번도 입을 낀대 한다. 엄마도 늘 살짝 떨어진 아버지 러닝구만 입으셨습니다. 엄마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요. 버리기 아까워서 입는다고요. 그리고 러닝구가 떨어지면 이젠 근래로 사용했습니다. 20년 전쯤일까요? 이 시를 읽고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런닝구를 입는 엄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. 화자의 아버지는 엄마가 째진 자신의 런닝구를 입는 것이 미안하고 아마도 스스로에게 화가 나서 런닝구를 쭉쭉 쬐었을 것이고 철없는 작은 누나는 왜 엄마는 다 떨어진 아버지의 런닝구만 입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혀를 끌끌 찼겠지요? 예쁜 새 속옷을 사면 되는데요. 자식들이 그걸 깨닫는 데는 아마도 몇십 년쯤 걸리겠죠? 남편의 낡은 속옷을 물려 입던 엄마에게 이제 예쁜 속옷을 사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기다려주지 않고 하늘나라로 떠나버리셨네요.